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주석 잘 쉬셨어요? 네, 잘 쉬었습니다. 잘 쉬신 것 같아요. 얼굴이 네. 하얘지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오늘 시장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어떤 상황들을 점검을 해주셨나요? 네, 예. 오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좀 특징적인 게 네. 그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, 가장 상위 종목인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이거는 왜일까요? 네,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는 좀 디램 가격의 반등을 통해서 먼저 좀 움직였잖아요. 이에 따른 네. 좀 하락도 있었고 또 다른 건 또 뭘 보셨을까요? 그 미국 증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그렇죠. 로테이션이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지난 아무래도 수요일날까지는 상승세를 다 같이 보였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특히 그 IT 기술주들은 그렇게 상승세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. 그리고 다른 그 가치주들, 네네. 에너지와 금융주들의 그 캐치업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로테이션 현상이 이제 한국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상승세를 주도했던 업종들로는 에너지, 그리고 금융, 네네. 그리고 헬스케어 네.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치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에너지는 오늘 또 특징인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. 그 공격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거기에 대한 상승 요인도 이렇게 섞이면서 나타났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추석 연휴 동안 이틀간 휴장을 하면서 그 놓쳤던 그 소식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상승에 가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소식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. 미국이 먼저 그 10월 달에 있을 관세율 인상을 2주 연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 중국도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는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역시 ECB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지난주 후반에 그 글로벌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거든요. 네네.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22 쪽에서는 금리 인하 더불어 양적 완화 얘기까지 함께 나왔죠. 지금 현재 WTI 선물 지수가 8% 이상 오르는 거 맞나요? 지금 네네. WTI가 네, 오늘 네. 진짜 그 한 8시쯤에 브렌트유가 20%까지 상승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네. 10%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오히려 지금 오늘은 그런 점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거든요. 전문가분들은 혹시 오늘 좀 더 우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금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왔고 우리는 종목별이나 섹터별은 미국장을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은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럼 그러면 경제지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제지표나 이슈들이 있을까요? 예. 오늘 발표된 중국의 실물지표들은 모두 부진했습니다. 오히려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. 그렇죠. 그런데 예.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좀 더 커진 것이 예. 그 리커창 총리의 발언인데 원래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2019년 올해에 6%에서 6.5%였습니다. 근데 리커창 총리가 오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%대에 유지하기가 어렵겠다. 이렇게 정말 의외인데요? 네네. 네. 보통은 이런 발언들을 잘 못 봤는데 오늘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중국 증시가 오늘 장 초반에는 0.4%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특히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중국의 소매 판매 같아요. 네네. 그 아무래도 인프라 추진을 하면서 인프라 중심의 그런 경제 구도에서 소비자의 네. 그의 힘을 이게 좀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도로 바꾸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소매 판매가 8%대에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7.5% 뭐 그래도 높지만 중국의 그 역사적으로 그 뭐지 YOY 기준으로 이제 7%를 그 지난달에 더불어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 속도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무역 전쟁에 대한 타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도
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일단 중국 경기는 그러니까 지표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고 조금 타격이 글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리커창 총리가 6% 성장률 유지하기도 매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글쎄요.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네요. 일단 중국 쪽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중국 쪽에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또 부담이 되면서 장중에 좀 이런 영향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중국 지표는 별로 좋지가 않았네요.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이 일단 거기까지만 나온 거죠. 네, 예.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그 어떤 요즘 그 부양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. 네.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뭐 FOMC에서 네.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. 중국도 똑같거든요. 네. 이게 또 이유가 내년에 그 10월 1일 날 중국의 그 공산당의 70주년 창립 일이잖아요. 그리고 2021년에는 그 창당의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 70주년이고요. 그리고 네. 2021년은 공산당의 100주년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부양정책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네.